미국의 한 일간신문. 미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읽히는 이 신문은 초등학교 학생에게 배달되기도 합니다. 신문을 교육에 사용하는 NIE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교사가 신문사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원하는 요일에 신문을 무료로 발송해 주는 것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에서는 전문 미디어 교육 강사가 존재하고 주기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합니다. We are the next page of the Seattle Post-Intelligencer.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옛날 신문의 한 페이지를 보여주고 편견을 찾도록 합니다. 학생들은 색연필로 단어나 문장에 체크하면서 과제를 수행하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인 포로수용소 관련 기사에서 일본계 미국인이 아닌 일본인이라고 쓰인 표현에 주목했는데요. What was the purpose of that? Why did they do that? The purpose was to say, oh, we're not imprisoning American citizens. Well, as they put, we're not evacuating American citizens. We're evacuating Japanese. And why did they use the word evacuate? 교사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스스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아이들은 아직 8살이지만 미디어에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가 메시지를 위해 선택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미디어가 만드는 메시지를 구분하는 힘을 기릅니다. 이런 수업 방식은 고등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교육은 광고나 TV 프로그램, SNS 등 다른 미디어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지만 토론과 질문, 그리고 자기 반성은 빠지지 않습니다. It's crazy how many people actually trust these sources. 미국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기존의 교육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이 단순히 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비판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다고 인식되기 때문이죠. 우리 교육이 놓쳐서는 안 되는 목적이자 효과입니다.